기상조사원에서 전하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남해안은 새벽, 강원 영동과 경상동 해안은 낮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는 제주도는 일요일까지 비가 예상됩니다. 제18호 태풍 탈림이 북상하면서 풍랑주의보, 강풍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은데요. 제주도는 태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태풍의 진로와 강도는 변동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해양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바다 낚시 지수 살펴봅니다. 남해안으로 내려갈수록 매우 나쁨을 띠고 있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곳곳에 기상특보가 내려진 만큼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출조는 잠시 미루셔야겠습니다. 그럼 포인트별 바다 낚시 지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해안은 국화도 보통 단계, 나머지 포인트 나쁨과 매우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화도를 제외하고 해왕이 좋지 않습니다. 보통을 보이는 국화도도 바람은 초속 10m까지 불겠고 이외의 해역은 14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요. 가거도와 하저도는 2m 이상의 높은 파고가, 나머지 포인트는 1m 내외의 파고가 일겠습니다. 남해안은 전 지역 출조를 자제하셔야겠는데요. 초속 16m 안팎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파고는 심지도 1.2m, 이외 포인트는 2m 이상으로 높고요. 강한 바람으로 인해 물결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동해권도 울산 매우 나쁨, 울진우정은 나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울산의 바람은 초속 13m로 강하게 불고 파고는 2.2m로 다소 높게 일겠는데요. 울진우정은 초속 9m의 큰 센 바람과 1.4m의 물결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제주 해역입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해왕이 좋지 않은데요. 전 포인트 매우 나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고 물결 또한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람은 초속 18m의 강풍이 예상되고 파고는 성산포에서 4m까지 일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바다 낚시는 당분간 미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